안녕하십니까. 이솔로몬입니다. 정말 죽을 만큼 후회스러웠는데 정말 행복했던 추억만 주고 싶어. 추억으로 간직한 기억을 노래로 되살려보는 리와인드 포맨 프로젝트 앨범 첫 번째 안 되는데 라는 곡으로 참여하게 된 이솔로몬입니다. 너 없이 사는 일,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나 안 되는데. 이번에 제가 부르게 된 안 되는데 라는 곡은 시용재 선배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절대 보내줄 수 없을 것 같은 연인에 대한 그런 그리운 마음을 이별한 남자의 시점에서 표현하는 노래입니다. 여름에 들으면 더 좋은 노래니까 더 감성적인 노래라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.